안녕하세요. 프라이빗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연 보험 속에다가 10만원짜리 보험 영업을 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질문하셨고 또 유튜브나 온라인 쪽에서도 수당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보험 일 하기 전에 과연 보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 10만원 가입했을 때, 건강보험 10만원 가입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인센티브가 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이나 아니면 납입기간, 보험 종목, 그리고 상품의 구성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해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흔히 종신보험 10만원,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10만원, 그리고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10만원 가입했을 때 총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총 2000%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험사나 아니면 법인, 대리점, 그리고 전속 설계사, 삼성이든 교보든, 그리고 팀장, 지점장, 본부장에 따라서 수당이 달리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로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종신보험 20년 납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가입했을 때 200만원 설계사 수당이 나온다는 거죠. 이 200만원은 3년 동안 유지했을 때 총 수당을 말한 거고요. 2월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선지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1000%.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10만원 가입했을 때 10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 달에.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2년과 3년 차이에 나눠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생명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단독 실손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독 실손보험은 만원, 2만원인데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 실손보험 2만원짜리 가입했다. 그러면은 2만원이 12개월 동안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 실손보험은 솔직하게 서비스 차원이지 이걸로 대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하기에는 그리 좋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납입기간 20년 기준일 때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15년, 10년일 때는 수당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일 때는 총 1000%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0만원짜리 건강보험을 가입했다 이러시면은 10만원짜리 가입했으면 총 1년간 나오는 수수료가 거의 100만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시책이 매우 높아요. 총 2월에 초에 월초가 시책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초에 계약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만원 넣었으면 수당은 일단은 100만원 나오고요. 플러스 알파로 거의 원수당에서 나오는 거의 350%, 요즘에 거의 350% 시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따로 법인 시책 합치면 거의 5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당과 시책을 합치면 거의 1500%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10만원과 그리고 손해보험에 있는 건강보험 10만원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총 수수료가 얼마 나오냐면요. 20만원을 가입했으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20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의 10만원은 150만원이니까 350만원이 2년, 3년 동안 나눠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만원 가입했으면 350만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삼성이나 교보나 이런 원수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고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인들 점은 진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나중에 제 연락처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스스로 다 까발려 드릴게요. 저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지가 18개월 이상 혹은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해약지에는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 차원수만큼 환수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험 설계사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인들이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러고 또 뭐 한 달치 보험료 내달라, 두 달치 보험료 내달라, 온라인상 보니까 뭐 태아보험 두 달치, 세 달치 내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내어줘도 보험 설계사들이 이득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에서 총 500% 나온다고요. 시작까지 합치면. 그럼 뭐 두 달치 내줘도 솔직히 아깝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쿠시들이 오고 가는 차비도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설계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고객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솔직히 저는 13년간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은 상담이나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어떤 설계사들은 가입하고 나중에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한번 고객이 가입하다 보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5년, 10년, 13년 동안 관리해주고 보험금 청구해주고 여러 가지를 제가 대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비해서 일일이 계산을 나누다 보면 솔직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치, 두 달치 내어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다른 데 가서 가입하세요 하고 저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제가 병원도 추천해주고 또 보험금에 대해서 탈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고객들은 항상 저를 믿고 가입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하죠. 물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정말 사은품이나 아니면은 따로 선물을 예, 증정해 주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뭐 제가 냉정하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다음에 제가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보험은 거의 2000% 그리고 손해보험은 1500% 수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